고용시장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 직장에서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지 불안하고 또 현재의 수입만으로 가게를 유지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투잡이나 쓰리잡을 잡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에 따르면 기존에는 히스패닉들 커뮤니티에서만 투잡에서 쓰리잡으로 생활을 꾸려나갔지만 지금은 한인들도 이러한 성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4시간, 5시간, 3시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새잡을 뛰시는 분들 있고 많이 하는 그 시간대를 고용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도 잡을 구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풀타임 직장을 다니면서 밤이나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베이나 크레이글리스트에서 온라인에 물건을 파는가 하면 주말에 정원관리, 식당 종업원, 밤 시간대 경비, 밤 청소, 주말 마켓 캐시어 등 예전에는 기피하던 일도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최대한 수입을 늘려 가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풀타임 직장이 없어 여러 개의 파트타임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식당과 서비스업, 그리고 커미션 체계로 돈을 받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트타임에 종사할 경우 풀타임 직종에서 제공하는 베네핏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2잡, 3잡 있으면 파트타임으로 일하잖아요. 파트타임 있으면 전혀 뭐 sick pay, 뭐 vacation pay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베네핏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제는 2잡, 3잡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시장의 모습입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